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빰!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진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찍는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진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사진의 안정감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진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멋진 풍경을 만났을 때 사진기를 꺼내게 되죠. 근데 마음만 너무 급해서 그 장면을 찍으려고, 혹은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급하게 담으려고만 한다면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사진을 찍을 때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찍으려고 하는 장면이나 인물에 대해서 수평과 수직을 염두에 두고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한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한다는 것은 사진을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찍는다는 부분도 있지만 수평과 수직의 염두에 서 사진을 촬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로 액정을 보게 된다면 그냥 밋밋한 액정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의 옵션이나 설정에 들어가면 사진의 격자를 보이게 할 것인가 보이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 설정은 격자가 보이지 않는 모드거든요. 지금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격자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격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격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격자를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격자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이 격자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먼 바다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를 찍을 때 수평 혹은 수직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화면의 선이 수평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피아노 연습실에서 이 건반을 기준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건반을 찍으려고 한다면 가까이 그냥 다가가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면에 수평과 수직을 도와주는 격자가 있기 때문에 건반을 찍으려고 할 때 이 선 기준에 맞춰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피사체로 해서 두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쪽에 대충 찍은 사진과 이쪽에 수평과 수직의 염두에 둬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진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나의 팔로워들이 혹은 계정을 방문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까지 바이크를 타고 투어를 가던 여행을 가던 이제 수평과 수직의 염두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기존에 찍어봤던 사진들과 확연히 느낌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바이크를 타고 투어를 갔을 때 수평과 수직의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사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